오늘은 관절염을 완화할 수 있는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공개합니다. 뭐야, 저? 씨앗 종류가 있는데요. 참깨. 아, 호박씨, 호박씨. 호박씨, 호박씨. 호박씨하고. 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고 많은 이 세상 음식 중에 그 맛있는 음식 중에 하필 씨앗을 먹으려는 겁니까? 뭐 견과류 요즘 하루 견과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네. 자, 이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필수 영양소가 응축된 영양 덩어리다 이렇게 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셀레늄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노화와 변성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해서 관절염 증상 완화와 또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건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셀레늄 성분이 관절염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그 호박씨, 해바라기씨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그 단백질 하면은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소고기 등심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15g 들어있는데 호박씨 100g에는 35.3g 그리고 해바라기씨 100g에는 21.9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고기는 좀 매일매일 드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서 관절 근육 튼튼하게 유지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